네, 안녕하세요. 2015 하반기 카오스 강연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엄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빛 색즉시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시작을 한 지 오늘이 이제 절반이 지나서 벌써 여섯 번째 강연입니다. 지금까지 다섯 번의 강연은요, 빛 그리고 보는 것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면 드디어 절반을 지난 오늘부터는 조금 더 재미있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갑니다. 망원경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요, 드디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강연 자료를 보니까요, 오늘은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이론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우주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카오스재단의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유독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우주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많고 우주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항상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강연을 해주실 강연자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균 교수님은 현재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님이십니다. 이번 주에도 교수님께 직접 자기소개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문장의 어미가 재미있습니다. 과거에는 우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았지만 현재는 우주를 연구하는 일이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살고 있는 행복한 천문학자임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축구공 같은 구상성단을 이용해서 은하와 우주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발견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음. 이렇게 적으셨는데 저는요, 이 자기소개 멘트를 보면서 나는 행복함, 그리고 나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음. 그런데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저기 스크린에 있는 스크린의 사진이 안 떴네요. 네. 스크린에 있는 사진도 보면요, 굉장히 행복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으셨잖아요. 오늘 빛 색즉시공의 행복한 시간을 이끌어주실 임영균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천문학자 임영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을인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오늘은 상당히 쌀쌀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은 단풍이 물들고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을이 되면 저희는 언제나 여행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을 여행을 다녀들으셨습니까? 마음은 여행을 떠나고 싶지만 종종 몸은 생활에 묶여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을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그 여행은 빛과 함께하는 시간 여행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한 지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20여 년 전에 자주 다녔던 천문대의 모습입니다. 작년 가을에 우리나라에서 천체 사진을 가장 잘 찍는 전문적인 천문학자로 유명한 한국천문연구원의 전영범 박사님이 이곳을 방문해서 이 사진을 찍고 우리나라 국민을 비롯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칠레에서 약간 북쪽에 위치한 곳에 세로톨롤로라고 하는 봉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둥근 지붕을 가진 이러한 건물들은 천문대 돔들이죠. 망원경이 들어있는. 그리고 붉은색은 밤에는 다니지 말아야 할 차들이 움직이는 바람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하늘에는 은하수가 잘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서울에서는 더 이상 은하수를 볼 수 없습니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빛을 보고 빛과 함께하는 강의를 듣고 있지만 대신 하늘의 은하수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잊고 이런 곳으로 가서 밤하늘의 은하수도 감상을 하고 그러한 은하수를 보면서
머릿속에는 이런 여행이 아닌 다른 여행이 가능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행을 떠날 텐데 일단 여러분들의 집결 장소는 서울에 지하철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6과 4분의 1호선을 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강진역에 내리셔서 출구는 2와 3분의 3번 출구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곳에 가면 파란 광장이 있습니다. 또는 푸른 뜰이 있습니다. 이곳에 모여가지고 여행을 떠나게 될 텐데 오늘 여행의 일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시간 여행하면 우리는 많은 영화와 소설을 통해서 아, 저런 게 과연 가능할까? 어떤 사람은 가능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타임머신, 그 타임머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타임머신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본 후에 여행을 떠나는데 여행은 두 곳으로 떠나겠습니다. 한 곳은 과거이고 또 한 곳은 미래입니다. 그 일찍이 한 100여 년 전에 천재 과학자로 우리에게 알려진 아인슈타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스위스 특허국에 평범한 직원으로 취직을 해서 무료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었는데 그 젊은 천재와 같은 아인슈타인은 처리하는 일이 아주 단순한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특허국의 사무관리를 맡고 있었죠. 그래서 정작 중요한 시간은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연구의 첫 번째 출발점은 언제나 생각이죠. 그래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아인슈타인의 관심을 끌었던 의문 중에 하나는 만약에 나와 여러분들이 빛과 같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여기에 대한 답을 얻고 발표를 합니다. 그 해가 1905년. 우리나라는 상당히 암울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한 해에 네 편의 물리학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네 편의 논문 각각이 그 어떤 물리학자도 그 어떤 과학자도 평생에 한 번 쓸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정말로 뛰어난 논문들을 네 편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수상대성 이론에 관한 그런 논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말을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주요했던 논문의 제목은 불변의 가정, 불변의 이론. 그러나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고 난 후에 다른 물리학자들이 상대성 이론으로 합시다 해가지고 특수상대성 이론 이름이 굳어져서 이제 우리는 모두 오 아인슈타인 천재가 발표한 놀라운 이론, 난해한 이론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이론입니다.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때에 다시 말해서 뭐 빛의 속도나 또는 다른 속도 있을 텐데 그럴 때에 주변의 상황이 변할 것인가 안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술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 본 것과 움직이면서 본 것이 과연 같을까 다를까 이런 것을 기술을 하는데 이러한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정을 몇 가지 하는데 그 중에 가정 한 가지가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즉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속도는 누가 보든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은 생각을 해보면 이치에 닿지 않죠. 우리가 어떤 하나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떤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달리는 사람이 그거를 보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보이거나 또는 더 느리게 가거나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빛이라는 것은 누가 보든지 가만히 서서 보든지 광속으로 빛의 속도로 빨리 달리면서 보더라도 언제나 일정하다고 가정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 불합리한 가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없는 가정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하고 나니까 흥미로운 현상들이 생깁니다. 보통은 시간이 일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는. 그리고 우리가 보는 물체의 길이, 이곳의 길이는 15cm. 내가 봐도 15cm. 지금 비행기에서 이걸 봐도 15cm.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떨 때 그러냐 하면 빛의 속도와 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그리고 이곳의 길이는 15cm에서 10cm로 짧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한 현상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굉장히 단순했는데, 즉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똑같다. 그러나 그 단순한 가정을 함으로써 굉장히 신기한 일상생활에서 예측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결과를 제시했지만 그러한 이론을 세우기 위해서 대담한 가정을 했다 하는 것이 놀라운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정을 했는데 빛의 속도가 과연 유한할까 무한할까, 이미 여러분들 중에서는 빛의 속도라는 것은 일정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인류의 역사 동안 아주 오랫동안 빛의 속도는 무한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정과 실험을 통해서 빛의 속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죠. 빛의 속도를 정말 측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매우 정확합니다. 이렇게 소수점이야 굉장히 많은 숫자로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하지만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초속 30만 킬로미터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이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속도는 물체가 움직이거나 또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의 값이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도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정보도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 그 결과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공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E는 MC의 제곱, E는 MC 스퀘어라고 하죠. 이 공식이 유명한 것은 아인슈타인이 발표했기 때문에 유명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공식은 전기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유명한 인물의 전기를 발표합니다. 이 유명한 인물 아인슈타인은 1879년에 태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훌륭한 일도 하고 바이올린도 키고 그다음에 핵전쟁도 반대하고 이러다가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에서 잠을 자다가 1955년에 세상을 떠났다 라고 하는 전기를 되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식은 공식인데 전기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 전기는 2000년에 발표되었는데 데이빗 보다니스라고 하는 저술가가 이 공식의 전기를 써서 발표했습니다. 전기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그러한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의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는 보통 전기에너지, 열에너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에너지가 질량과 같은 맥락에 있다. 같은 배를 타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 정체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에너지하면 만질 수 없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질량과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유출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질량이라는 게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물리학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공식입니다. 물론 아인슈타인이 이 공식을 열심히 계산해서 제시를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이 공식이 어떻게 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원자폭탄이 터지고 해서 정말로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식과 함께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생각을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질량에다가 속도의 광속의 제곱을 곱한데 이 광속이 초속 30만 킬로미터니까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작은 질량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큰 값을 곱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에너지 원이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데가 하늘에 떠 있는 별이라는 겁니다. 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도 별이고 오늘도 별이고 내일도 별처럼 빛날 텐데 이러한 별들의 수명은 굉장히 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략 100억 년. 그보다 긴 별도 있고 짧은 별도 있지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빛을 내려면 뗄감은 가능한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핵융합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핵융합 에너지라는 것이 작은 질량 M을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즉 수소 원자 4개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헬륨 원자로 만들고 그때 생겨나는 작은 질량의 차이를 에너지로 바꾸어서 빛을 궁극적으로 내게 하기 때문에 100억 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빛을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별이 왜 빛나나요? 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방정식이 E는 mc2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E는 mc2가 두 가지로 유명한데 하나는 아인슈타인 우유가 유명하고 또 하나는 mc2라고 하는 학습 도움기기로 또 유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한하다고 하는 것은 먼 거리를 여행을 할 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빛이라 하더라도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그 빠른 속도로 움직여도 우주에서의 먼 거리를 여행하려면 순식간에 가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흥미로운 일이 생기는데 빛의 속도는 유한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전체를 보면 결국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은 과거의 모습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전에 출발한 빛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1광년 떨어지는 거리의 별의 모습은 1년 전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10광년 떨어지는 별의 모습을 보면 그것은 10년 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멀리 있는 천체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먼 과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 나오는 신기한 웜홀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도 멀리 있는 빛을 봄으로써 먼 과거로 여행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10억광년 떨어지는 은하의 현재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우리로서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현재 이 은하의 모습을 보려면
15강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그 현재는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간적으로 오는 것을 망원경으로 보는데 망원경으로 모아서 보는 이 빛이 과거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빛은 공간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망원경을 이용을 하면 공간 여행과 시간 여행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상상 속의 타임머신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할 수 있는 타임머신입니다. 공간을 여행하면서 날아온 빛을 붙잡아서 과거를 본다.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그 우주 속을 떠나야 하지만 떠나지 못하고 대신 떠나온 빛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거나 우리가 우주를 향해서 가거나 동등한 그런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망원경은 타임머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